대주님은 내가 기술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기술. 예.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로 갖고 살아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남의 직장에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 아빠가 내 문서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내가 뭐 대표를 한다든지 예. 내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예. 이런 사주다 그래. 전기 쪽으로 하시든 기술이면 전기나 이런 쪽으로 예. 아빠가 아빠 입찰도 봐요. 예, 입찰도 봐요. 입찰도 보고 그치? 예. 그런 쪽에 일을 한다 그래.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아빠가 지금까지 뭐를 이렇게 해갖고 오셨다 그러면 예.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약간 굴곡이 있고 예. 응? 약간의 고비가 있고 예. 그럼 그거를 잘 이렇게 넘어왔어 예. 때때로 그래서 예. 어떤 고비가 부딪혀도 조금 내가 참고 가자 하고 참고 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예. 이래 확 터지지를 못했어. 예 맞습니다. 어? 예. 입찰도 조금 큰 것도 하고 봐야 되고 예. 어? 몇 억짜리 공사도 떼야 되고 예. 못했어. 못했어. 뭐 전봇대 공사 하나라도 못 땄단 얘기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그냥 잔잔한 잠, 이 물결밖에 못 치고 왔다는 얘기야. 예, 예. 크게 붙여야 되는데 못했어. 예, 예. 어, 아빠 성격으로 봐도 굉장히 예민한 사주야. 예. 응? 아빠 예.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사주라는 거야, 예. 남자여도. 그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아빠 되게 깐깐한 사람이야. 예.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어? 굉장히 아빠가 깐깐한 사주란 말이지. 예. 그죠? 예. 그리고 교과서 같이 사는 거야, 교과서. 아빠는. 예. 바른 생활, 도덕책, 예. 수학책, 뭐 이러면 딱 그런 교과서대로 이렇게 살아온다는 거야. 이게 조금 고지식한 데가 있어. 예. 사업을 해나가는 사주이면서도 좀 고지식한 어떤 게 있어. 그죠? 예, 그래서 남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서 조금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기 아빠는. 예. 왜?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되니까. 어? 예. 내 고집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내 자존심으로 여 아빠가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예. 그죠? 그런 게 있어. 근데 여 아빠의 아버지도 그러신단 말이야. 예. 어? 맞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셔. 어? 예. 맞습니다. 대단하시지, 아버지. 예. 어? 아버지, 하면 다 조용히 해야 돼, 식구가. 예. 어? 예. 그런 아버지 성향을 여기 아빠도 닮았는데 그 아버지는 못 따라가. 예. 예. 대주님은. 어허. 어? 예. 그냥 비슷하게만 따라가. 아버지가 대단하시다는 거야.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셨다, 그래.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크게 뭔 문을 열으셔야 돼. 어? 예. 뭔가를 해도 조금 문을 열으셔가지고, 조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여 아빠는 입찰보기가 로또 딱이야. 예. 어? 예. 그러니 내가 사업을 하면 입찰이라도 따고 뭔가 조금, 어? 조금 1년치 벌어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예. 어, 그게 누가 입찰, 이거 누가 써? 각시가? 제가 쓸 때도 있고, 거의 다 제가 하고 합니다. 그거 아빠가 쓰면 안 되지. 아빠가 그런 아빠는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금액 부분은 제가 금액은 아빠가 한다 해도 예. 요즘에는 전자 입찰이잖아. 예, 맞습니다. 그죠? 전자 예. 입찰 보죠. 예. 근데 아빠로는 그게 안 돼. 어? 예. 어. 아빠 각시도 같이 일하시죠. 예. 어, 그럼 아빠 각시한테 이제 쓰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예. 그래야지 내년에 그래도 조만조만 오 이런 것도 괜찮네. 말하자면 그렇게 조금 움직여가는 게 있어. 어? 예. 일하는 거나 이런 거 굉장히 아빠 부지런 떨면서 열심히 해. 예. 욕심은 있지만 따라오지를 못한 게 조금 아빠가 한직 우원진다. 그 예. 소리가 나온다. 안타깝다. 예. 어? 그 예. 소리가 나와.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예. 내가 나는 혼자 있고 내 가족이 있고 하더라도 노상 걱정을 하는 게 있어. 예. 부모님 걱정, 누구 걱정, 어? 예. 예. 자식 걱정, 어? 맨날 무슨 그렇게 걱정으로 산다 우리야. 아, 글쎄요. 어? 예. 그런다고 그래, 여기 아빠가. 예. 예. 그죠? 예. 어. 아버님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이 그렇게 그냥 성질도 불같으시고 막 이런데도. 예. 근데 지금 부모님 자로 보면은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다라고 나와요. 안 좋습니다. 아버지는 승질이 아주 안 좋으셨으니까 여쪽으로 안 좋으실 거야. 예. 어? 예. 화장실을 제대로 잘 못 가신다는 얘기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심장 좀 또 안 좋고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어. 부모님 병이 뭐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어. 아버님은 저한테 좀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장도 심장이나 폐나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그렇고 화장실도 잘 못 가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쪽으로 지금 건강 쪽이 이 속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안 좋으셔. 내가 아빠가 딱 앉았는데 여기가 다 맥혀 지금. 근데 아빠도 그렇단 말이야. 본인도 안 좋단 말이야. 이렇게 트림이 안 나와. 트림이 여기가 딱 막혀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어? 예. 소화가 잘 안 돼서 장이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장이 좀 안 좋은 거는 있습니다. 예, 예. 어, 그렇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다 어떻게 보면 성격에서도 내 건강하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조금 예민한 성격이고 또 저기 뭐야 대주님의 아버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고 또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노상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사셔야 돼.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어? 예. 노상 없는 병이 생긴 게 엄마는. 예. 어? 예. 아버지 그 저기 때문에 아버지 비우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사셔야 돼. 웃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두 분 다로 건강을 본다면 아버지 자가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소리가 나와. 아버지, 여기는 지금 대주님이 앉자마자 내가 다른 건 아니야. 대주님이 지금 사업이 그냥 팍 터지지를 못한 것이 걸리긴 하는데 대주님의 부모자가 먼저 건강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님 건강을 올해 예. 아버님이 병원을 갔다 오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야만 돼요. 아버님이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예. 폐가 됐든 이게 됐든 내장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어?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갑자기 욱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 건강 아버님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엄마는 대지병 같아. 엄마는 그냥 대 이렇게 갖고 계셨던 병이단 말이야. 예, 좀 어?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그렇죠? 네, 예. 노상 갖고 계셨던 병이단 말이야. 엄마는. 어? 엄마가 먼저 저보고 엄마가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엄마 그러지는 안 그래. 그러지는 엄마는 그게 또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엄마는 때상 갖고 있던 병이다고. 그거는 아버지로 인한 병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어? 예. 아버지로 인한 병, 자식들로 인한 병. 엄마가 예. 엄마도 굉장히 소심하다고 봐야 돼. 예, 예. 어? 예. 엄마도 소심하고 뭐가 있으면 끙끙끙끙끙 앓는 그런 예, 성격으로 보여. 예. 맞죠? 예.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엄마가 그걸 내가 갖고 있는 병처럼 갖고 계신 거야. 근데 엄마보다는 올해 수전이 아버지가 더 위험하다. 왜냐면 아버지는 갑작이라는 소리가 나와. 아버지가요? 예. 네. 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씨 가중으로 봐도 예. 누가 아파서 끙끙끙 긴 병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갑작이라고 그래. 예, 맞습니다. 그쵸? 집안이 예.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나온다고. 예.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쵸?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내려온 아버지도 갑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여기 아빠는 오늘 점을 보러 오셨다 그러면은 예. 내 부모님 조금 생명자 늘려가는 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습니다. 응? 예. 아시겠죠? 예. 또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예. 어? 예. 어? 갑자기 뒷골 땡기고 이럴 때 있어. 예. 어? 예. 아빠도 그런 쪽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조금 예민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내가 고지식하고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올해 겨울에 예. 음력으로 11월이라 그래. 예. 올해 음력으로 11월에 잘 써서 내라 그러신다. 예. 11월요. 음력으로 동짓달이야. 우리 이민년 동짓달에. 예. 어? 예. 동짓달에 잘 저기 해라. 그러면 내년 먹을 거 생긴다 그러신다. 알겠습니다. 공 좀 드려, 공 좀. 알겠습니다. 여기 아빠. 예. 어? 응, 그래야지 내가 조금 편해. 예. 마음에 이런 어떤 짐들, 부모님에 대한 걱정들이 어깨에 실려있고. 예. 그죠? 예. 본인이 뭔가 시원하게 내가 한번 사업을 했으면 그냥 뻥!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못하는 어떤 근심, 걱정들. 이게 많어. 예. 좀 많습니다. 그쵸. 예. 왜 아빠도 조금, 좀 어머님의 어떤 소심한 건 아빠한테도 있어. 예, 예. 남자여도. 예. 응. 뭔가 탁탁 앉아가지고 뭔가 이래야 돼. 종종. 그리고 지금 제가, 직원을 지금, 그저께 이제 금요일에 면접을 봤어요. 들어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이쪽 일을 경력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돼요.
사람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어서. 예. 왜냐면 아빠가 깐깐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직원을 뭐 이전에 다닐 때는 연봉을 이제 한 6천을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쪽 계통에서 일한 직원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맞출 수도 있는데 근데 이쪽 일을 바로 들어와서 투입될 수 있는 경력은 아니에요. 그럼 안 쓰면 되는데 아빠가 왜 쓰려고 그래. 근데 이제 사람 구하기도 일단 쉽지 않고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예.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나 예. 또 뭐 어떤 연식이나 뭐 이런 예. 게 됐다고 그러면 아빠가 봤을 때 부족해. 예. 부족하는데 사람 성실하다는 소리 나와. 그래서 사람만 괜찮고 그러면 연봉은 제가 뭐 조율하시면 돼. 그러면 저는 그것만 괜찮다 그러면 근데 그 내가 지금 봤을 때 예. 지금 아빠한테 올해 들어오는 예. 내 새 식구는 예. 아빠 말대로 지금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게 부족할지 몰라도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게 성실하다. 그러니까 아빠 마음은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왜? 내가 기술이 많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잘난 척하면 아빠는 부딪히기 때문에 잘려야 돼. 그 꼴을 못 봐. 예. 그렇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아빠가 뭔 말을 하고 그러면은 따라와주고 성실하게 하려고 그러고 뭔가 따라다면서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는 친구로 보여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그 알던 한 15년, 16년 됐던 그 사람이 제가 항상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소개로 이제 한 1년 전에 그 자기 밑에 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데리고 좀 써라. 그래서 뭐 저도 뭐 한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안 돼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했다가 한 1년 정도 썼는데 안 돼. 썼다가 그 또 이제 도와줬다는 그 사람 직원이 내 말도 없이 이 직원을 다른 소개를 해서 지금 다시 그렇죠? 집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나 말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15년 동안 알던 이 사람은 저를 스승이라 하고 그렇게 말만 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계속 인연이 돼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15년 알던 사람? 예, 예.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사실 여운데? 예, 그래서 사실 제 마음으로는 참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우예요.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아빠 운으로 운 먹기야. 남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 예. 그리고 여우란 소리가 나와요, 그 양반은. 예. 어? 예. 여운데 그거 알면서 아빠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 예. 아는데 아빠가 끌려가는 거잖아. 그지? 예.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나를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데. 예. 그쵸? 그래서... 여우야. 이렇게 간보고 저렇게 간보고 이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돼. 왜냐면 아빠는 그런 머리를 안 쓴단 말이야. 예, 예. 그런 게 어? 예. 아빠는 그런 머리를 안 쓰는데 걔는 머리로 이렇게 여우 같은 짓을 해요. 그럼 누가 찍었어요? 곰이 찍었어요? 여우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스스로는 정리를 하려고 네.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은 만나서 얘기는 해야 되게 어떻게 됐든지 그래도 얘기는 하고 왜 그렇냐 그리고 이제 일단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일단 제 마음으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내가 말했잖아. 그냥 저기 올해 예. 그죠? 올해 이제 반년 지나고 보세요. 예. 반년 지나고 나면 예. 이제 어떤 아빠 일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조금 풀려가는 형국이 되니까 그냥 아빠가 예. 움직이 사람 믿지 말어. 그 좀 사람을 근데 좀 믿게 되는데 항시 사람 때문에 치. 아 그렇게 믿지 말어야지. 예. 응? 예. 사람 믿지 말고. 예. 아빠가 내가 말했잖아. 아빠가 원체 성격이나 사주 같은 게 남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주인데 예. 아빠가 사람을 믿고 가면은 아빠가 다친단 말이야. 그렇게 믿지 말으라고요. 예. 어?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우가 저기 뭐야 여기 아빠 앞에 쓰잖아. 그러면 여우가 곰의 머리를 다 읽어버려요. 아빠의 예. 머리를 다 읽어버린다고 말 안 해도
문서 예. 아저씨. 맞습니다. 번번이 당하면서 왜 자꾸 사람을 믿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지금 들어오는 직원 잘 가르쳐가지고 예. 그 차라리 그 직원한테 공을 들이세요. 알겠습니다. 내 식구 되잖아요. 예예. 그래야 돼. 너무 식구 믿고 가지 말어.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신다.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다가 예예. 올해 저기 한 거 잘 보시고 공 좀 드리고 사러. 어디 한 군데라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예. 어디 한 군데를 다니면서 조금 사업이 조금 잘 되게 해서 꼭 구슬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조금 빌어주라 그래서 뭐가 터지고 나면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 있어야 뭐 굿도하고 조상도 대우하고 살고 내 할아버지 대우하고 사는 거지.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빠가 믿지도 않고 예. 어? 예. 귀신짜 믿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터질라 그러면은 뭐에다 빌어도 비는 공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불이라도 켜고 그거 저기 뭐 내년에 편하게 살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 녀석이 올해 고3인데 얘도 나를 닮았는데 장이 설사를 계속하고 신경 쓰면 설사를 돼요. 그래서 고3인데 올해 어떻게 잘 시험? 예예. 걔는 공부줄로 가는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군인 뭐 이런 쪽. 저 아니면 제 밑에 전기 쪽 가서. 안 돼. 아 그래요? 걔는 기술 쪽으로는 안 되고. 예.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조금 아빠 같은 성격도 있어. 애가 말이 예. 없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애가 말이 없고 그냥 묵묵하고 예. 그냥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가 이거 해라 그러면은 예. 어쩌고저쩌고 없이 그냥 따라오고 이래는 애 같은데 걔는 군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군인 쪽으로? 나랏밥 먹으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빠처럼 기술을 하면 이렇게 못해요. 약사 빠르지가 못해요. 약사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장이 안 좋고 그러는 거는 예. 걔도 마찬가지야. 다 내려오는 병이잖아 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걔는 그런 쪽으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쪽 직장 생활 같은 경우도 하면은 맨날 치여. 남한테 알겠습니다. 치여. 그리고 아빠 쪽으로 전기를 한다고 해도 못해. 막 이렇게 여식짓을 하고 어디 가서 뭐를 하면은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거래처도 만나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 예. 못한다. 알겠습니다. 그냥 저그 나랏밥 먹으라 그래 공무원 군인.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